네, 안녕하십니까. 플레비언 레드포스트 시간입니다. 카페에 참 좋은 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경외함이 없는 곳에는 친밀함도 없습니다. 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함이 없는 곳에는 친밀함도 없습니다. 한때 친밀했다 하더라도 경외함이 사라지면 이전의 친밀함은 변질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친밀함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친한 척하는 것입니다. 실력자와 가졌던 과거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반대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함의 반대는 방자함입니다.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스스로 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방자해집니다. 교만하여져서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잠언 14장 16절을 The fool is confident 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경외함을 인정받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환상도 계시도 천사도 보고 듣고 했습니다. 주님과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는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며 데이트도 합니다. 전쟁도 이기고 살렘왕 멜기세덱의 안수기도와 축복도 받습니다. 대단한 체험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대단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인내한 끝에 100세가 돼서야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외함을 주님에게서 직접 인정받은 것은 그보다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경외함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외함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실제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온 세상에 보여진 것은 그가 주님과 동행하겠고 시작한 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뇌와 찢어지는 가슴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표현해낸 순간, 그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토록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위해 3일간 금식하고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왕의 앞에 나갑니다. 그는 왕비지만 왕의 보좌 옆자리로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뜰에 섭니다.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정결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 섭니다. 왕의 긍휼과 인자를 기다리면서 왕이 옆자리로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무 때나 제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주님 옆자리로 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담대함이 아니라 오만방자와 무모함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정결함을 가지고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때 자비로우신 주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호를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만왕의 왕께서
주님이 정하신 합당한 때와 기한에 맞춰 사랑스러운 신부를 당신 품으로, 사랑스러운 왕비를 보좌 옆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왕의 은총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순간을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님은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시편 25편 14절,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귀한 글 소개해 주신 주 말씀대로님께 감사드립니다.